놀라운 사실을 지금 들었어요. 뭐죠? 아니 젊었을 때 네. 영화 배우 일을 하셨다고. 엑스트라. 아, 물론 뭐 그 처음에는 네.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은 길거리 캐스팅이죠. 아 진짜? 아, 예. 그래서 1985년도에 네. 그 정해철 감독님의 그 폭풍의 계절이라고 네. 그런 방공 그 문선대 영화를 네. 제가 좀 대사를 갖고서 처음 출연하게 됐었어요. 확인 안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닙니다.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? 아 그럼요. 아 오늘 보는 건가? 아! 네. 우와. 오. 어머머. 자 그러면은 그때 85년도면은 35년 전인데요. 아. 이 정도 기간이면 대사가 명백하게 기억이 나죠? 생생하게? 그렇죠. 35년쯤이면. 35년.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저 사진을 또 보여주시네요. 저 사진은 네. 제가 평생 동안에 네. 마음 아픈 사진이거든요. 오른쪽에 있는 분인가요? 어떤 오른쪽에 분이? 있는 계신 분이 김지성 씨 고인이 되신 김지성 아. 씨고 그다음에 전세영 씨 네. 제가 이제 저인데 예, 뒤쪽에 네. 저인데 네. 어떤 사연이요? 그 제가 이제 역할을 받아서 이제 누님하고 이제 의논을 하고 그래서 누님이 그때 당시 이제 백화점을 데리고 가서 그 옷을 이제 사주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저기 이제 부잣집 그 친구의 역할이라 네. 고가의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결국은 제가 못 샀어요. 왜요? 왜냐면 누님의 한 달 봉급을 다 거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~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누님이 네. 퇴근하고 네. 집에 와가지고 네. 또 지금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? 그 집에다가 사놨구나. 누님이 미안하다고 저를 이제 붙잡고 이제 흐느꼈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어머님이 보셨는지 그 다음 날 정말 엄청난 일이 마음 아픈 일이 났어요. 어머님이 그 우리 그 주인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옷을 빌려오신 거예요. 정말 고가의 옷을. 영화 배우 출연하라고. 사진은 못 하셨지만 그래서 아들이 출연하라고.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못해서 그래서 이거 아, 이분이 진짜 감수성도 풍부하시네요. 네. 이거를 입고 한번 출연을 좀 해라.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저 장면이라 제가 이 얘기는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거 어머니께서 그렇죠. 저 당시 저게 그 물개잠바라고 한 120만 원 정도 아. 85년도에 와, 그 당시 그래서 그때 그 촬영을 했던 그런 카트거든요. 저게.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는 장면이네요.